먹지? 전 먹을까? 전? 아, 전. 아니야? 해불전. 지금 고개를 막 흔드는데. 해불전? 어, 나 따라한 것 같잖아요? 어, 그러니까. 감자탕. 왜 국물 있는 게 땡겨요? 류나? 엄마가 땡겨요. 고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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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다귀? 아, 그럼 그렇게 할까? 감자탕에 뼈를 막 엄청 많이 추가해서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 거야. 어, 좋아. 어, 밥도 볶아 먹고. 응. 좋아, 좋아. 그렇게 하자. 알지, 류나야?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아니야? 감자탕 먹어볼까? 오늘은 배 터지게 감자만 먹을게요. 하나, 두 개, 다섯 개, 열 개 원 없이 뜯었는데 내 배는 꼬르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김치 감자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감자탕 먹을 때마다 뭔가 이 고기를 진짜 원 없이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맨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원 없이 먹어볼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막 고기도 추가해서 진짜 여기 말고 뒤에도 잔뜩 쌓아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딱 먹다가 어! 이제 밥 먹을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했을 때 이제 딱 밥을 여기다가 넣고 싹 볶아가지고 과연 몇 개나 먹을 수 있을지 뼈다귀를 먹어보겠습니다. 뭐요? 벌써 하나 끝이요? 여기 지금 갖다 놓은 거 다 먹어도 배가 안 차겠는데? 맞다, 이거 김치 감자탕이니까 김치도 이렇게
아, 빨리 밥 비벼 먹고 싶다. 아니, 이게 고기도 고기인데 아, 국물이 끝내주네, 진짜. 아니, 너무 고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걸 잊고 있었어. 진짜 중요한 거. 와, 김치 엄청 맛있네. 이따 밥 볶아 먹을 때 진짜 장난 아니겠다. 와. 아니, 그동안 감자탕 먹으면서 이 뼈가 적은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뼈가 맛있긴 한데 더 맛있는 게 있다. 역시 마무리는 탄수화물이다. 약간 이런 느낌. 아, 그러고 보니까 감자탕인데 감자를 안 먹었네? 덜 익었네? 감자 살짝 덜 익었다. 하시고요. 감자탕이 감자가 들어가서 저는 감자탕인 줄 알았거든요, 어렸을 때는.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 부위가 감자래요. 그래서 이제 목뼈? 막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알고 계셨죠? 탕에 새우 잘 어울려요. 아, 그러면 이제 볶음밥으로 넘어갈게요. 이거 다 먹어도 배가 안 찰 것 같아. 그래서 볶음밥 볶으면서 여기 있는 살을 싹 발라서 탁 넣고 엄청 맛있어.
고기 올리고 김치. 깻잎. 아, 배불러. 마지막 한 숟가락. 아, 근데 진짜 배 터지겠네. 오, 대박. 진짜 맛있게 먹었고, 이제 깨달았습니다. 감자탕에서 감자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, 감자 맛 적당히 보고 빨리 밥으로 넘어가가지고 볶아먹는 게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